로쿠기도 후지토라와 마찬가지로 정상결전 이후 세계징병을 통해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하자마자 해군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후지토라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하여 드레스로자에 찾아오자 후지토라를 경계하며 로쿠기와 함께 그 실력은 정평이 난 괴물이라고 말하며 로쿠기를 괴물이라고 평가했으며 실력만큼은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로쿠기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와노쿠니로 출격하였고 순식간에 킹과 퀸을 포함한 백수의 적단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따위에게 당해버리면 체면이 안 선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상황 최고 간부들보다 강함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을 가로막는 아카자의 군함자 야마토와 대치하게 되었고 숲숲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맞고 데미지를 입는 모습과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를 감지하고 곧바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쿠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홀로 사왕의 적단을 이길 리는 없기에 샹크스를 상대로 도망친 것은 로쿠기를 비판할 수 없으나 모모노스케에게 데미지를 입은 점은 해군대장치고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 위브를 제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로쿠기의 평가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후지토라는 정상결전 이후 세계징병을 통해 해군에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함과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후지토라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쿠궁쿠궁 열매를 먹은 인물로 운석을 떨어뜨리거나 주변의 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무장색 폐기와 견문색 폐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검술도 뛰어난 검사이기에 약점이 없는 완벽한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드레스로자에서 여러분들께 대장급의 클라스를 보여드리죠 라고 말하며 호기롭게 도플라밍고의 세장을 자르려고 했으나 으잉 왜 안 잘리지? 라고 말하며 결국 도플라밍고의 세장을 자르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대장 중에서는 최악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후지토라는 칠무에인 도플라밍고를 건드리지는 못하였기에 진짜로 도플라밍고의 실을 자르지 못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로와 대결할 때마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전력을 다하지 않고도 사보에게 우위를 점했던 모습을 감안하면 그래도 해군대장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인물일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파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제파는 해군 영웅 거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설적인 해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무력이 강해서 이름을 떨쳤으며 해군본부의 대장이 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전쟁보단 육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인데요. 그렇기에 거프와 센고쿠보단 더 약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군 대장들보다도 근소하게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제파는 육성에서만큼은 최고였던 인물이었는데요. 거프는 제파를 모든 해군의 병사를 키워낸 사나이라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제파는 현 해군의 대장, 중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성들의 스승이며 키자루 아오키지 아카이누를 키워낸 전설적인 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파가 해군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크며 어쩌면 거프와 센고쿠보다도 해군에 끼친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파는 말년에 세계정부에게 토사구팽을 당하였으며 결국 세계정부와 적대관계가 되었고 해군을 탈퇴한 뒤 네오해군을 설립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고 씁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릿은 전 로저의 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입니다. 또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양색 폐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색 폐기와 견문색 폐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다만 블릿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노세한 로저에게 덤볐으나 로저에게는 초살라버린 점을 감안하면 상황급 강자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로저는 죽기 직전에도 어느 정도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로저에게 패배했다는 것만으로 블릿을 해군대장보다 약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릿은 로저와의 대결에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기도 합니다. 블릿은 스탬피드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홀로 루피, 크로커다일, 보니, 행콕, 스모커 등 걸출한 강자들의 협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시며 루피가 각성을 거듭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강자이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위블은 스스로를 흰수염 주니어라고 부르며 자신이 진정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캐릭터이며 실제로도 흰수염에 비견되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블은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검은수염 티치에게 복수를 하려 했으나 자신의 어머니 미스 버킨이 흰수염 해적단을 먼저 소탕하자고 제안해서 현재 위블은 흰수염 해적단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흰수염의 본명이 에드워드 뉴게이트인데 위블의 본명이 에드워드 위블이기에 두 캐릭터는 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블은 흰수염 특유의 노란 머리와 흰수염을 가지고 있기에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는 멍청함과 흉폭한 성격 그리고 못생긴 외형을 가졌기에 대다수의 독자들은 위블을 흰수염의 친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위블이 진짜 흰수염의 친아들이라면 무언가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르코가 미스 버킨과 흰수염 둘 다 록스 해적단 출신이라고 말하였기에 위블이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위블은 무력만큼은 흰수염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블은 정황상 제파를 이긴 전적이 있으며 오직 무력만으로 칠무에 소집된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가 위블의 무력을 보고 전성기 흰수염이 생각난다고 말하였기에 위블의 무력만큼은 최소 해군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로쿠규에게 패배하며 평가가 하락 중이기도 합니다. 아우키즈는 구 해군대장 중 한 명으로 해군 원수직을 걸고 펑크하자드에서 아카이누와의 대결을 펼쳤고 결국 다리 하나를 잃는 부상을 입으며 아카이누에게 패배했고 해군을 스스로 탈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 되었으며 검은수염 해적단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아오키지는 어느 섬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학살하며 첫 등장하며 등장과 동시에 해군대장의 강함을 각인시킨 인물인데요. 아오키지는 칠무의 크로코다일을 꺾은 이후에 루피를 동네 어린아이 다루듯이 양악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도 활약하였고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지를 얼려버리고 흰수염이 생성한 거대한 해일을 얼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아오키지가 없었더라면 해군 측에서는 흰수염의 해일을 막을 방도가 없어 보였기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력이 크게 손실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해군을 탈퇴한 이후 드레스로자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매우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훗날 도플라밍고와 합을 주고받는 후지토라와 대조되며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구 3대장이 신 3대장보다 강할 것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크래커를 포함한 토트랜드를 너무나도 쉽게 토벌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키자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 중 한 명이며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에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는 해군대장답게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홀로 초신성들을 압도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한 명왕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대장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상결전편에서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마르코의 불닭킥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르코가 빈틈을 보이자 승부는 사소한 틈에서 갈리는 법이라고 말하며 오니구모와 합을 이루어 마르코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잠시 대치하며 흰수염에게 유효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루피를 축구공 차듯이 차버리며 루피를 제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벤베크맨이 키자루를 잠시 제재하였으나 키자루를 오랫동안 묶어두기는 무리였는지 키자루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는 하트 해적단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